중국 어문학, 중국 문화, 중국학 등의 과목을 설강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및 여행, 통역 관련 분야와 무역회사, 카지노 등 관광 안내 분야로 진출하며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어중문학과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등 전반적인 부분을 두루 배우고 익히는 학과입니다. 회화 강의는 원어민 교수님과 문화적 차이나 정말 실질적인 회화 표현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문학사 강의는 중어중문학과 학생으로서 알아야 할 문학사 내용을 공부하고 발표까지 해보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아서 좋았습니다. 중어중문학과만이 아니라 무역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간의 연계 전공 수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종 장학과 응시료 지원, 해외 연수 기회 부여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는 중국의 여러 대학과 교류 협정을 맺어 매년 많은 학생들이 교류 수학을 가서 넓은 시야와 큰 배움을 얻고 돌아옵니다. 평소 수많은 한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쓰여왔을까 궁금해하던 저는 한자 강의에서 이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무 공자 학원과 적극 연계하여 중국어 학습의 보충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며, 상무 공자 학원의 중국 비즈니스 강좌와 상담을 통해 경제 방면의 폭넓은 학습과 취업에도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극, 회화, 노래 분과의 학생들이 준비한 홍양제, 도내 초등학교를 찾아가 재능 기부를 하는 맹장 윤독회,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해 최고로 만드는 워먼지가 있습니다. 중국어뿐만이 아닌 중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폭넓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큰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어란 발판에 올라서서 더 높고 넓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어중문학과에서 도와줄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1위를 다투는 국토 면적이나 인구수 그리고 그 유구한 역사만큼 공부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평생을 걸만한 공부거리를 중국에서 찾아보십시오. 저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환영합니다. 중원시 짜요!